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면역력이라는 게 있거든 형들. 이게 사람이 면역이 있어. 그래서 평소에 이게 먹는 거에서 병이 온단 말이야. 음식 먹는 거.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잘 먹어야 되고, 이렇게 막 24시간 지난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은 버리는 게 나아 진짜. 왜냐면은 치킨 같은 거, 피자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데펴 먹고 이런 것도 진짜 안 좋고, 진짜 안 죽어. 그 막 번식하기 굉장히 좋고,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제때제때 딱 싱싱하게 사서 먹는 게 좋고, 음식에서 병이 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. 그리고 평소에 야채 같은 거 좀 많이 먹고, 마늘이랑 좀 이런 것도 좀 섭취하고 해야 돼. 파랑 마늘 뭐 이런 거. 카레는 일제가 가장 맛있다는데, 그건 인정하고, 카레랑 김치찌개는 이제 마지막이 맛있지. 나는 얘들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. 하고 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항상 12월 달만 되면 건강검진을 하거든. 이번에도 이제 12월 달 되면 또 건강검진을 하겠지. 이번에 뭘 했냐면 면역력 테스트를 했거든. 이제 면역력 테스트에서 이렇게 나왔어. 100 미만이면은 문제가 있어. 그리고 100에서 250이면 경계, 250에서 500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. 그 다음에 500 이상은 이제 정상인데, 나는 이제 2000이야. 나는 2000 초과래. 2000 초과.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다는 거지. 나는 되게 좋다고 돼 있네. 건강검진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형들. 나는 1년에 한 번씩 하거든. 그래서 내년에는 또, 올해는 폐검사 하려고. 올해는 폐검사하고 비타민 같은 것도 좀 섭취해줘야 돼 형들. 아 나는 근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. 시력이 안 좋고, 그 다음 난시가 좀 심해가지고 항상 게임할 때 좀 막 째려보고 막 이러니까 나도 좀 그게 좀 스트레스야. 좀 게임할 때 아 째려보고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야 그게. 안경 껴도 약간 그 습관이 있어 확실히.